5월의 꽃, 장미. 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미. 울산대공원 장미축제가 올해도 찾아왔어요. 올해로 16회를 맞는 이번 장미축제는 러브스토리인 울산을 주제로 5만 6천 제곱미터 규모 장미원에서 265종 5만 7천 본 300만 송이 장미꽃 향기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먼저 축제 첫날인 개막식에 불꽃쇼, 레이저쇼가 펼쳐지는 점등식과 울산 시향과 가수 박정현의 축하 공연으로 화려하고 수준 높은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개막식 축하 공연 이외에도 매일매일 최고의 콘서트가 펼쳐진다는데 너무 기대돼요. 올해는 특히 어린이 관람객들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 많다고 해요. 국내 최초 어린이 장미원을 개장하여 어른들에겐 힐링 공간을, 아이들에겐 재미있는 체험 놀이 공간을 마련하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올해 울산대공원 장미원만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탄생한 장미 공주와 장미 캐릭터 친구들이 행사장 곳곳을 누비면서 테마파크형 컨셉으로 행사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장미 정원을 거닐 생각을 하니 벌써 너무 두근거리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자들은 다 장미꽃 좋아하잖아요. 향기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일단 장미꽃 하면은 기대가 크니까. 작년에는 무려 14만 3,700여 명의 관람객이 울산대공원 장미축제를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더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겠죠? 울산대공원의 300만 송이 장미꽃과 함께 잊을 수 없는 멋진 5월이 되시길 바라며 예쁜 추억 많이 만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5월 22일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300만 송이 장미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 남기러 꼭 가야겠어요. 울산경제신문 ETV 뉴스였습니다. ETV